거래? 엄마표 영어 동화책 맘대로 talk. What's today's topic? What's all about it? Let's hop right in. 예, 오늘은 좀 보시다시피 다른 주제, Daily Play English도 아니고 엄마표 영어 동화책 동화책 소개도 아닙니다. 바로 제목에서 보시듯이 늦은 엄마, 늙은 엄마의 평범한 영어라고 지었네요. 아, 저는 아이한테 엄마가 늙었어. 다른 엄마보다도 많이 늙었어. 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했는데요. 인식시켰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너는 네가 알아서 해야 돼. 다른 엄마보다 더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더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이런 걸좀 각인시킨 편이었는데요. 아, 저는 결혼이 늦었어요. 전 늦은 엄마가 되기가 너무 싫었는데, 왜냐면 저는 5남 2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오빠가 다섯, 딸이 둘인,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오빠는, 큰오빠는 저랑 20년 차이 나요. 20살에 낳았는데, 저는 40살에 낳았어요. 20년 동안 7명을 낳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엄마가 어릴 때 학교에 오시지도 않았지만 온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입학식 날하고 졸업식 날, 초등학교 입학식 날, 초등학교 졸업식 날 오셨던 거로 기억이 나요. 엄마가 자주 오는 것도 싫었어요. 어느 날 엄마가 비 온다고, 엄만 장사를 하셨는데 비 온다고 저 우산을 갖고 오는데요. 아, 다른 엄마는 다 젊은 엄마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늙었잖아요. 늙은 엄마가 왔는데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너무 좀 창피한 거예요. 아, 왜 그랬는지 그때는 그랬어요. 좀 창피해서 엄마가 늙다고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오는 게, 엄마 올 시간도 없었어요, 사실. 생계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엄마는 오실 시간도 없는데 엄마 안 오는 게 편했고요. 그런 아픈 기억이 있어요. 아프지만 또 저한테는 소중한 엄마인데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자랐어요. 엄마는 생계에 바빴고 저 알아서 스스로 커야 했어요. 그렇게 생활을 해와서 저는 아들한테도 그게 영향이 미치더라고요. 너도 네가 알아서 해 하고 일찍 좀 독립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걸 오늘 친구하고 우연찮게 이런 기르는 거, 아이 키우는 거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통화를 많이 한 시간 동안 하고 이 글을 찍는데요. 저도 참 잘못된 것이 많아서 이렇게 동영상 찍는다고 뭐 제가 성공한 엄마도 아니고요. 엄마표 영어 동화책 했다고 성공의 단계 더 돌아가 있어서 제가 이 글을 찍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마음을 좀 얘기도 하고, 솔직하게 얘기도 하고 해야겠다. 그런 시간이 있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오늘이 그날이네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 했습니다. 늦은 엄마. 저는, 예. 그래서 늦은 엄마가 되기 싫었는데요. 우연찮게 또 향한 인상 꼬이는 게 늙은 엄마가 돼버렸어요. 저, 우리 나이로 39세? 9세 결혼했어요. 아이는 그 2년 만에 40세? 그래도 40세였던 것 같아요. 만 나이? 40세에 낳았네요. 2년 만에. 2008년에 낳았어요. 2006년에 결혼하고 2008년에 낳았으니까 2년 만이죠. 그렇게 낳았고요. 그래서 늙은 엄마가 되기를 싫어해서 저는 아이한테 어릴 때부터 각인을 시켰는데, 초등학교 1학년 가니까 가야 되더라고요, 학교에. 학교에 갔더니 유치원 때까지, 유치원도 1년 2년은 다녔군요. 보냈어도 그냥 늙은 엄마여도 그냥 그런 대로 했는데, 초등학교 가서는 이제 엄마들 상담도 있고 그렇잖아요. 딱 첫날 갔는데 정말 띠동갑이 있더라고요. 저랑 띠동갑 있고 띠동갑보다 더한 14년 차가 있더라고요. 아, 그 속에서 저는 그래서 좀 가기 싫었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1학년, 2학년까지
상담 가고 3학년부터 안 갔어요. 3, 4, 5 지금 3년째 학교 안 가고 학교 발 들이지 않는데요. 그게 저의 열등감 때문은 아니에요. 저는 그건 별로 큰 중요하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저의 그런 어떤 내재되어 있는 생각 때문에 안 가요. 아이가 학교에서 그냥 잘 무난하게 하고 있으면 그냥 믿고 맡기고 싶고 그렇게 뭐 자세하게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안 가는 편인데요. 좀 잘못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육아일 수도 있고요. 그건 다 각자에게 맡기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엄마표 영어 동화책을 찍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또 영어 어릴 때저 18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20개월 사이에 엄마표 영어 동화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영어에 성공한 케이스도 아니에요, 지금. 엊그제는 읽는 거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그렇지만 그렇게 충격은 아니지만, 진짜 못해요. 안 해준 아이들 초등학교 1, 2학년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방치도 했었고요. 그래서 다시 좀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조금 했고. 그렇지만 저는 영어가 전부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렇게 막 강요를 안 하고 있고, 또 아이표로 가라. 또 게으른 엄마예요, 저. 그래서 막 일일이 꼬치꼬치 다 하기 쉽지 않아요. 어릴 때, 7살 때까지 엄마표 영어 동화책으로 읽어주면서는 그게 됐어요. 그냥, 제 식대로 풀어가니까. 근데 이제 아이표로 가면서, 일일이 다 얘기하면 트러블만 생기니까 그냥 저는 편하게 그냥 4컷만 시키고 말았더니 빵꾸는 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보면 실패한 영어 엄마표 영어 동화책일 수 있어요. 아직도 진행형이기는 하지만 전 거의 아이표로 그냥 맡겨두는 편인데 또다시 또 엄마표로 한번 조금 가볼까, 더 집중적으로 가봐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제가 뒷 영상은 그냥, 영어랑 관계없는 것도 많이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그냥 요것만 보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아이표 영역, 저희 아이는 되게 소심해요. 저는 되게 왈가닥인데, 아빠랑 아이가 되게 소심해요. 근데 제 식으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네, 되게 터프하게 키웠던 것 같아요. 제가 터프하잖아요. 말도 그렇고 터프하게 소심한 아이라 일부러 또 그렇게 키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좀 부작용이 지금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친구랑 얘기, 아이 심리 상담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소심한 아이를 제 식대로 키워가지고, 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됐네요. 그 친구가 엄마는 왈가닥인데 자기는 굉장히 소심한 아이래요. 바로 내 경우, 저 경우인 거예요. 너 경우가 그렇다. 그런데 그 친구가 굉장히, 어릴 때 엄마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위에 언니들, 동생은 되게 잘났는데 자기만 엄마가 관심을 안 가지고 중간에 끼어서, 자기만 못한다고 이렇게 소심하고 굉장히 상처를 받고 자란 아이인데, 네가 지금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있다. 엄마는 되게 왈가닥이고 엄마의 기대치에 맞게 키우는 거 아니냐. 소심한 아이 굉장히 하나부터 소심하게 신경 써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구나. 네가 네 일에 바빠서 유튜브 찍는다고 부동산 관심 있다고 그런 거에 묻혀서 지금 너 정신 차려라. 이렇게 일침을 놓더라고요, 아이가. 아이 친구가 오늘 아침에 전화 왔어요. 서로 그런 고민 얘기하면서 이렇게 찍게 됐는데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영어, 엄마표 영어 동화책 계속 가면 좋죠. 그렇다면, 뭐, 인생사라는 게 어떤 일에 꼬여서 또 스탑하는 경우, 못하게 되는 경우 있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엄마도 엄마 일을 찾아야 하잖아요. 딱그 10년 시기가 한 5년 지나가면서 서서히 엄마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다섯, 여섯, 7살까지, 유치원 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막, 여행도 많이 가고 하다가, 한, 초등학교 가기 시작하면서 읽기도 좀안 해주고, 아이에 대해 신경도 많이 쓰는, 역으로 더 많이 신경 쓰는 어머니들이 계신 것 같기도
분들도 하지만 저같이 초등학교 가면서 아이표로 많이 돌리시는 분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였는데요. 저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학교에서 초등학교 가니까 리딩을 이렇게 그게 무슨 리딩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지금 리딩 컴퓨터로 하라고 학교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리딩을 하기 시작하면서 굳이 내가 계속 읽어줘야 할 필요 없겠다 목 아프게 저거 하면 되겠다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면서 동화책에 점점 서서히 제가 읽어주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내일을 찾아야지. 내가 경단녀 10년인데 내일을 해야지 하면서 그때 경단녀 한 6년, 7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내일을 해야지 하면서 내일에 바쁘고 하면서 아이에게 신경을 안 썼더니요. 뻥크가 뻥뻥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아까 같이 4컷 스케치북을 4컷으로 해서 너가 읽은 책, 동화책 그래도 하루에 한 권씩은 지가 전 단행본밖에 안 했어요. 단행본으로 읽고 그동안 엄마가 읽어준 거 네 스스로 해라고 하면서 단행본으로 그냥 이렇게 4컷 읽고 요약만 해!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게 구멍이 나더라고요. 크게 읽기도 시켰어야 되는데 read aloud도 안 시켰고 뭐 여러 가지 제 편의상 제 일에 바빴어요. 이제 작년엔 특히 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아이한테 더 신경 못 썼더니 요즘 부작용이 나네요. 바로 게임으로 가고 있어요. 게임으로 가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영어뿐만 아니라 영어는 제가 그냥 매일 한 글씩 시키니까 하는데 모든 것에서 책에도 관심. 책에도 그렇게 잘 읽던 아이도 책에도 관심이 없어지네요. 정말 많이 변하는데 지금 또 사춘기 초읽기라 저랑 많이 트러블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오늘 친구가 그 말을 해줬어요. 지금 아직도 너의 아이는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잡아라. 지금 작년 내년 6학년 되면 더 확실히 엄마한테 떠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지금도 엄마에게 바라는 게 아이가 있어요. 그럴 때가 좋을 때다. 엄마에게 기댈 때가 좋을 때다 라고 얘기하면서 더 늦기 전에 그 친구가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그런 소중한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많이 느끼면서 지금 오늘 이 방송 이거 찍고 있는데요. 저 실패한 영어 동화책일 엄마표 영어 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 7년간 읽어준 동화책이 헛되지 않았으리라 믿고요. 지금도 읽고 있는 동화책. 저는 챕터북도 안 나갔어요. 게으른 엄마예요. 그런 거 좀 다짐을 반성을 해보지만 저는 꼭 그렇게 챕터북까지 다 해가면서 해야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중학교 가서 뭐 6학년까지 문법만 제가 조금 손 봐주고 중학교 가서는 많이 손을 거의 마음도 놓으려고 그러고 트러블만 같이 이렇게 아이와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 것만이라도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엄마예요. 정말 게으르고 늦은 엄마, 늦가기 엄마인데 생각도 참 요즘 엄마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자라온 배경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엄마여서 제가 동화책 읽어드리는 거, 성공해서 읽어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제가 동영상 찍기 시작한 거는 그냥 충동적으로 찍은 것도 있고 아니 제가 준비된 자료가 정말 많다. 꼭 이거를 누구한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하긴 했는데요. 제가 동영상 유튜브 찍으면서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잘된 케이스를 많이 봐라, 많이 듣고 해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저는 일부러 안 봤어요. 그런 잘한 엄마표 영어 동화책 얼마나 기고 날고 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저는 평범한 영어예요. 저 평범한 대학 나와서 평범하게 직장 외국인 회사 다니긴 했지만 직장에서 영어하고 그리고 그런 평범한 영어인데 스스로 한 영어인데
석사, 박사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유학 가고 갔다 온 사람도 엄청 많을 거고요. 저는 정말 한표 영어예요. 그런 엄마인데 제가 굳이 동영상 유튜브를 찍으면서 얼마나 기고 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내 거 봐주지 않으리라는 것도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찍고 싶었고 그래서 안 보기 시작했는데요. 하루 어젠가 그저께 정말 아이표 엄마표 영화 동화책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발음 끝내주고요. 원어민드보다도 더 좋아요. 정말 좋은 아이템 많아요. 그런데도 제가 그래서 안 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딱 어제 그 오늘 팍 눌리는 거예요. 저렇게 날고기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게 무슨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말 창피해요. 영어 자체 발음부터도 창피하더라고요. 저렇게 잘하는데 아우 내가 이거를 찍어서 무슨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어제 오늘 해서 마음이 굉장히 쫙 내려갔는데요. 그래도 저는 조금 정립이 됐어요. 어제 오늘 친구랑 얘기하면서 정립이 됐어요. 저만의 또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고 하면서 즐거움을 느꼈으니까 제 식대로 그냥 가기로 했어요. 발음 좀 나쁘면 어때요? 한국표의 저 전형적인 한국표 영어라고 어때요? 이 정도도 그냥 저는 영어 배울 때 어릴 때 영어 배울 때부터도 영어는 소통만 되면 돼야 그냥 만나서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깊이 그 전문적인 용어까지 알면서 해야 돼? 관심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실제 영어 공부해보니까요. 자기 생각만큼 딱 거기까지만 발전하더라고요. 더 그 이상 심화적으로 발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심화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아이표, 엄마표 영어 동화책에서 또 많은 것을 굉장히 많은 단어를 배웠는데요. 거기까지예요. 제가 어떤 뭐 포럼에 가서 얘기 발표하고 뭐 그런 건 안 되고요. 그냥 외국인 만나면 외국인 친구도 있고 친구도 사귀고 많이 했지만 자연스럽게 그냥 대화할 수 있는 거. 외국인 만나면 일도 외국인 많은 많이 접대하는 바이어 접대하는 일이었는데 그런 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게 통화 얘기하고 일하는 데는 불편 없으면 된 거잖아요. 전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이가 영어를 또 저랑 똑같이 뭐 영어에 관심 있어야 하고 영어를 잘해야 하고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는 너의 삶을 앞으로 잘 가면 되고 나는 나의 삶을 이제 구축해 나가는 정말 인생 제 2막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나는 나의 일을 가고 싶고 나의 길을 가고 싶고 내 아들은 너의 길을 좀 가줬으면 좋겠어 이런 주의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직도 아마 정비 안 된 모든 막 일로저로 흩어지는 생각들이 많네요. 저 그래서 창피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너무 많은 엄마고 평범하지도 않은 엄마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튀는 엄마잖아요. 늙은 엄마. 하나도 잘난 거 없지만 저는 어릴 때 그래도 좀 자존감 있게 자란 것 같아요.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엄마 옆에도 옆집에 사는 아줌마들이 칭찬을 엄청 해주셨는데요. 제가 또 뭐라 그러나 소년 소녀 가장이에요. 요즘 말하면 그 칠남의 막내에서 엄마 일 다니시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혼자 잘한 편인데 공부도 알아서 혼자 하고 이런 잘한 편인데 그래서 저 스스로 이렇게 확고한 그런 게 많이 세워졌어요. 인생관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어릴 때부터 철을 일찍 들었고요. 철이 그래서 그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참 막내지만 막내 같지 않게 자랐고요. 성숙했는데 그게 제 생각들이 지금은 내 아이에게 너무 반영을 시키면 안 되겠다. 좀 나도 정말 젊은 엄마처럼 조금 많이 변해야 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극히 적어요. 그래서 아들에게는 좀 자꾸 내 손을 내 욕심도 놓고 내
관심을 놓는 건 아니지만 좀 네가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엄마로 있는 참 부족한 엄마고요. 이렇게 쪽방에서 찍고 있고. 근데 오늘 제가 마지막 마무리 이제 해야겠죠. 저 상관없고요. 아, 제가 이 엄마표 영어 또 영어를 앞으로 좀 더 해야 하는 엄마로서 해야 하는 일이 있으니까 이 말 한 마지막 말씀 드리고 끝낼게요. 영어는 긴 여정이다. 인생도 그렇겠죠? 빨리 가는 이도 있고 느리지만 꾸준히 가는 이도 있다. 중요한 것은 고비마다 아이를 관찰하고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를 찾아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엄마의 여유로운 시선이다. 아, 딱 오늘 저에게 맞는 말이에요. 제가 이거 그 초기에 초창기에 적어놨던 글인데 누구 어디에서 가져온지도 저도 몰라요. 그래서 출처를 밝힐 수 없는데 제 얘기도 아니에요. 어느 전문가의 이야기였을 거예요. 너무 맞지 않나요? 여러분도 지금은 다 젊은 어머니들이 많으실 텐데 각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들 잘 넘기시고 현명한 엄마 되세요. 예, 이상이었습니다. See you next time. 다음 시간에는 본 궤도로 갈 거예요. Daily Play English 한 편하고 쉽고 재밌는 영어 동화책 한 편씩 소개해 드릴까니까요. 모두들 힘내시고 구독해주세요. Bye!